도나도나 머니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트 회계법인 조이스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우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파이닐 부동산의 조앤니입니다.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미국에 살은 지가 3, 40년이 된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년 이상을 비었다가 한국을 갔다 오고 나서의 소회들이 어떤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숙이 언니는 뭔가 이번에 가니까 좀 다르다 이게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 전에 여러 번 한국에 나가긴 했었는데 이제 남편이랑 둘이 나간 적은 40년 만에 처음이긴 해요. 진짜? 같이 나간 게. 그래서 같이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한국의 속속들이 좀 본 것도 사실은 처음이에요. 아예 저는 이번에 그냥 그 모국 관광이라는 패키지를 사서 관광을 했어요. 이제 제가 받은 인상은 야 내가 생각했던 내가 살던 한국이 아니네. 네, 막 설레기도 하고 진짜 막 벅차기도 하고 그 느낌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너무 달랐어요. 오버롤 야 내가 결국은 여기에 이제 이방인이 됐구나. 이런 거를 아주 확실히 느끼고 왔어요. 제가 버스를 탔잖아요. 한 1시간쯤 가는데 계속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잠깐 안 나간 거고 계속 나갔는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면 한 10년 만에 가시고 이러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외국인이 외국인. 맞아. 말만 했자 뿐이지. 맞아. 말 통하는 외국인이야. 더 웃기지 않냐? 거기 가면 누군가 영어로 얘기하고 굉장히 반갑다. 그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국을 갈 때 저는 좀 준비를 해서 갔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라고 한국에서 부르는 셀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가면 전화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일이 되잖아요. 전화기를 그냥 여기서 로밍을 해서 가면은 뭐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 하루에 10불씩 차지하니까 그냥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가셔서 데이터만 되는 카드를 사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데이터 로밍만 해서 계속 카톡폰으로만 연락을 하셔도 되고, 다른 전화 하나 안 쓰는 걸 가져가서 유심칩을 갈아 껴서 쓰셔도 되고, 그리고 그럼 최근에 차저도 가져가야 되겠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최근에 사신 전화는 듀얼 유심이 되니까 그렇게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쓴 게 그 데이터도 언리미티드, 그리고 전화도 언리미티드, 모든 게 언리미티드인 상태로 4만 7천 원을 한 달간, 30일간 내는 플랜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이스는 한국에 가면 누구네 집에 머물러? 우리는 신랑 친구들이 다 한국에 있어. 오, 시댁에 가 있는 거네. 시댁에 가 있고. 언니는? 나는 보통은 언니네 집에 있는데. 그러니까 호텔과 친지 집을 왔다 갔다 그렇지. 하셨구나. 조혜는 친정이 있으니까. 뭐. 친정이 있으니까 친정에 가고. 그래야지 언제 또. 근데 저는 호텔에 있은 지가 이제 몇 년 됐어요. 그런 호텔들을 소개시켜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에 들어가면 이제 뭐 내가 원하는 지역부터 크기 이렇게 해서 쭉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 아, 이번에 처음으로 생숙이라고 부르는 호텔에 간 거예요. 생숙. 닭, 생활 백숙 같지? 맞아 맞아. 나 정말 어이가 없지. 생닭 백숙 뭐 이런 거 같아. 생활 라이브닭? 숙박형 호텔. 생활 숙박형 호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아파트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집이야. 안전해요? 아니 그냥 호텔인데 집이에요. 이게 뭐냐면 빌딩을 질 때부터 생활 숙박형이라는 그 어떤 오피스텔이라는 거 들어봤지. 그치. 한국에. 그것처럼 특별한 어떤 그 가구의 형태인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들어간 데는 이게 도대체 몇 평, 한국식으로 하면 몇 평이야? 라고 찾아봤더니 27평이래. 와우. 그럼 작진 않지 한국에서. 원베드룸에 거실 있고 거실에 테이블하고 조그만 식탁, 그 다음에 아일랜드 따로 있고 세탁기, 그 다음에 풀사이즈 냉장고,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당연히 있고, 욕실도 그다음에 하나고, 욕실도 하나고, 그 다음에 인덕션이라서 전기로 하는 스토브가 있고 다 있어. 그냥 아파트야. 그리고 에어비앤비처럼 식기가 다 있어. 가구도 있어? 퍼니셔도? 다 있어. 베드룸도 당연히 따로 있고, 베드룸 안에도 에어컨 시설 따로 있고, 그리고
스타일러라는 걸 이번에 처음 써본 거야. 옷 걸어놓는 거. 그래갖고 왜 뭐 냄새나거나 아니면 주름 피는 그 스타일러가 있어. 그걸 드라이어처럼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하고 똑같아. 그 대신에 룸 서비스는 안 되는 거죠? 돼요. 그것도 돼? 그게 돼요. 호텔이라며. 호텔이라니까요. 에어비앤비하고 흡사해. 근데 그래. 매니지먼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휴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5분도 안 돼서 문에다 걸어놓고 그치. 에어비앤비는 주인이 갖다 주잖아. 근데 거기에 방 두 개짜리도 있대. 그다음에 청소하고 그 이제 우리 베드룸 만드는 거는 3일에 한 번씩 해 줘요. 3일에 한 매일은 번씩. 안 해 줘. 우리가 장기 투숙을 했잖아.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와서 괜찮네. 해 줘. 그래. 그래서 얼마? 언니는 팁을 놓는 거야? 그 좀 팁도 없어. 어? 팁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냥 해 줘. 그냥 차지 되는 거야, 그거. 아니, 그냥 다 해 줘. 원래 해 주는 거야. 어, 원래? 포함된 거야, 포함돼 그게? 있어. 아니, 그래도. 그리고 그래도. 물도 두 병씩 계속 넣어 주고. 어머. 어머나. 너무 좋네. 어, 그래갖고 냉장고에다가 뭐 과일하고 빵 그냥 사놓고 아침 간단하게 그리고 커피 머신이 그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이 있고 한국도 가야겠다. 그래 언니 생숙형. 그치? 생숙형. 그래갖고 생숙을 이번에 이제 경험을 했는데 자 가격 하루에 100불 정도.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된다. 인세인다. 그리고 당연히 타올이나 이런 것도 다 거기서 계속 리필해 주고. 근데 그게 동네마다 다 많이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찾아봤더니 동네마다 많이. 오 진짜? 우리는 강남에 있었는데 우리는 강남이 이제 편해서 강남에 있었는데 동네마다 있더라고. 지방에도 있고.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한국에 가가지고 몇 달 살기 해보겠다. 그러면 그렇지. 집을 사고 뭐 렌트를 하고 난리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여행으로 우리처럼 가서 뭐 한 달, 두 달 지내는 거. 트라이 해보기에는 딱 너무. 그럼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투베드룸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처럼 살림을 다 할 수 있어. 심지어 국자, 뭐 뒤집개, 뭐 후라이팬, 찌개 그릇 다 있어. 와. 부엌에. 디쉬 디터전트도 다 있어. 그것도 없어지면 전화하면 갖다 줘. 그 너무 괜찮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성공적인. 조이스는 한국 가면 그 아까 전철 얘기했잖아. 이제 마석에서 전철 타고 다녀. 그런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편해? 조이스는? 안 편해 나는. 뭐를 기대를 하고 안 편해라고 쓰여 있어. 그럼 어떻게 다녀? 안 다녀? 그러니까 누가 내 손을 잡고 다니면 그냥 쫓아가는 거지. 내가 딱히. 어딜 가려고 그냥 집에 있겠지 아마도. 남편이랑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많이 다니는데 이 맵에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하루 정도는 맵을 사진을 찍어갖고 공부를 했지. 요거를 요렇게 해서 가면 5호선을 만나고 요거를 요렇게 해서 가면 2호선을 만나고 이제 막 공부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탈 때는 거기 서가지고 여기를 가려면 이렇게 해서 2호선 갈아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서 둘이 막 너무 뿌듯해갖고 야 이제 지하철 타고 다 만든다. 한국에 살아야 되겠다. 나는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겠는 거야. 출구가 너무 많아. 오 마이 갓. 조연은. 저는 그게 불편했던 것 같아.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앱이 안 되는 앱이 안 되니까 카카오 택시 앱을 못하지. 이번에 가서 한국이 얼마나 IT 강국인가를 뼈저리게 느낀 게 사실은 네이버 맵이야. 우리가 구글 맵을 갖고 있듯이 네이버 맵을 받아서 내가 만약에 뭐 신사동 어디 이렇게 하면 밑에 영어로 다 나와. 이게 from이냐 to냐 물어봐. 그럼 내가 만약에 to를 치면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from이야. 아 그냥 인식을 해. 걔가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딱 찍어서 from. 그 다음에 to 신사동 어디. 그럼 밑에 거기에 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이 쫙 나와. 만약에 빨리 가는 거를 원하냐. 아니면 그럼 자동차로 가면 어떻게 가라. 걸어서 가면 어떻게 가라가. 다 나오고 그게 영어로 다 나와.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위한 그 안내가 그렇게 다 돼 있는. 한국말로도 당연히 나오고 영어로도 다 국제도시야? 나와. 국제도시야. 너무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 언니 그게 좋더라고. 버스 전용 차로가 생겼잖아. 그렇지. 가운데서 타. 버스 정거장에 각 버스 번호별로 몇 분 후 도착이 거기에 써 있는 거야. 그럼 그래. 그 시간에 와.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참 진짜. 우리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너무 촌스럽지. 우리.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을 애도 불구하고. 애도 불구하고 한국 가서 살고 싶냐? 라고 물어본다면 난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어떤 면에서 언니는? 나는 이번에 갔다 와서 사실은 이제 우리도 나갈 때 하도 많은 사람들이 뭐 여기민도 얘기를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사실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우리말로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거는 정말 definitely 좋은 점이긴 한데 그 아무래도 문화적인 샤크 같은 게 있더라고. 언니는 자주 나갔는데도 자주 나가봤자 뭐 잠깐 잠깐이지.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자주 잠깐 나가서 집에만 있으니까 이 사회생활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40년 전에 올 때랑 별로 다른 점이 없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낯설고 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이러고. 조이스랑 비슷하네. 그렇지. 그렇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지역에 가면 너무 붐비는 거야. 나는 안 붐비는 데를 본 적이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아니 이거는 아침에 나가도 붐벼. 그래서 그 붐비는 것을 그거를 그러니까 막 같이 막 억세게 싸워가면서 거기서 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어.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시골에 살면 괜찮지 않아? 근데 또 시골에 살면 다 멀잖아. 불편하지. 모든 게 모든 게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그 생활 어떤 그런 뭐나 그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도시에 있는데 그렇지. 도시에 나가면 모두 어디를 가나 다 붐비는 거야. 그리고 언니도 서울에서 나고 자랐잖아.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딴 데 못 가. 나도 딴 데 못 가. 조앤도 그렇지. 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선산이 거제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 이제 우리 남편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우리가 만약에 만약에 한국에 가서 살면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나 우리 기억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도 이제 조그만 땅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집을 짓고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지. 근데 서울에 살고 싶진 않아. 나는 서울 외에 어디서 사는 걸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가 만약에 한국에 가서 살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서울이야. 야 이거 내 고향이야. 서울이 그렇게 많이 겉모습이 변했는데 이게 내 고향이다. 하여튼 한국에 가서 산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라고 우리가 하지만 근데 실제로 여기민을 생각하시는 동포 여러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매우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우연히 만난 어떤 분도 이제 이중국적을 하기 위해서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좀 조사도 하고 이제 여기민 하는 거 그다음에 이중국적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해보고 그렇게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머니둔나에서 좀 다뤄볼 얘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당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볼 얘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제가 이 가장 프레시하게 한국을 다녀온 사람 입장에서 이제 머니돈나 애청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거를 알려드리려고 이번 시간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국의 이중국적이나 여기민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걸 이번에 많이 발견을 해서 저희도 한번 연구해서 여러분들하고 쉐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한번 제대로 합시다. 네. 자, 돈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나님들 안녕하세요. 서울 여행 후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생숙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셨어요. 생숙에 대해서 제가 100% 다 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어떻게 그곳을 찾았는지 그리고 제가 머문 곳은 어떤 곳인지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호텔들을 한꺼번에 찾을 수 있는 앱 중에 하나인 아고다를 통해서 그 호텔을 찾았어요. 아고다 호텔 예약 웹사이트라고 나옵니다. 전화기에다가 앱을 다운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이미 회원이기 때문에 여기 제 이름이 나오는데요. 회원으로 등록을 하시면 훨씬 편하게 이용하시고 디스카운트 쿠폰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아고다 화면에 들어가셔서요. 어디로 떠나시는지 그리고 그 날짜는 어떻게 되는지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디로 떠나나에서는요. 우선 제가 머물렀던 강남 서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임의대로 한번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 두 명이 객실 한 개를 쓰겠다라고 하고 검색을 하면은요. 이렇게 그 강남에 있는 호텔들의 리스트가 다 뜨고요. 또
대부분의 경우에 이 아고다에서 주는 디스카운트가 이미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왼쪽을 보시면 프라이빗 하우스, 아파트먼트 이렇게 쭉 리스트 나오고 도심에 위치한 게 좋다, 뭐 별이 몇 개면 좋겠다, 여러 가지 조건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설정한 데에서 서비스 아파트먼트라는 것을 설정을 했습니다. 레지던스 인을 위주로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그러면 아고다에서 이렇게 눌러보면 돼요. 사실은 강남에 있는 이 레지던스다. 그러면 눌러보시면 그 지금 내가 원하는 조건이 다 맞는지 이렇게 다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다 나와요. 근데 저는 특별히 이 리스트 중에서 제가 르 컬렉티브 서울 서초를 선택하고 이곳에 머물렀어요. 이유는 제가 선택한 르 컬렉티브 서초가 베드룸과 리빙룸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고 2호선인 교대역과 3호선인 남부터미널역에 가운데쯤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가 머물렀던 방의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거에 같은 방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실 때에 부엌이 여기 있죠. 그리고 냉장고,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보이지만 여기에 세탁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밑에 또 뭐 큰 서랍도 있지만 마이크로웨이브가 따로 있습니다. TV가 있고 여기 또 이제 작은 그 체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또 지금 여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테이블하고 두 개의 체어가 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리로 보이는 요 방이 바로 화장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머물고자 원하시는 지역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찾으실 때 저는 서울 강남을 찾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여수라든가, 여기다 제가 한번 여수라고 쳐볼까요? 여수. 대한민국 여수. 그리고 날짜를 7월 17일에서 체크인은, 체크아웃은 뭐 7월 31일로 해서 검색하기. 이렇게 하면 여수에서 가능한 호텔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수에도 그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생숙이라는 곳이 있다. 그러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주 쉽게 예약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 아고다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했을 때 가격이 물론 굉장히 저렴했지만 또 하나는 입실하기, 제가 체크인하기 이틀 전인가 그렇게 그때까지만 크레딧카드를 주고 페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캔슬레이션 피가 굉장히 적고 되게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고다 말고도 여기저기에 이런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용했던 것은 아고다이고요. 그리고 아고다 안에서 르 컬렉티브라는 생활 숙박형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국 여행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